오늘은 각종 피부질환과 암치료에 사용하는 애기똥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기똥풀은 양귀빛과 식물로 까치다리와 씨앗똥 양귀빛 사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잎을 잘라내면 노란색의 즙액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마치 애기똥처럼 보인다고 해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서식지는 논밭이나 빈터 그늘진 돌틈, 제방 등의 아무 곳이나 잘 자라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병을 치료한다 하여 일명 만병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재 독초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백골제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애기똥풀의 켈리도우닌은 피부와 심장독을 일으키게 되어 법제를 잘해서 사용하면 훌륭한 약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전신에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성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양리작용에서 면역세포 생성과 비세포 활성 증식, 뼈의 골수세포에 대해 모두 분열 촉진 작용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세포 증식은 84배까지 유도하였으며 1.48배 이상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복강거십 세포를 2배까지 향상시켜 항종양작용이 강력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생지실험에 대한 우수한 위암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서 위암에 대한 화학작용제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제약회사나 병원 항암치료제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고 백혈구의 식균 능력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애기똥풀의 켈리도우닌 성분은 식도암 실험 결과에서 하루에 50%까지 식도암 세포를 사멸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대학교에서는 카스파아제 성분을 추출해서 인간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암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항암치료에는 백골제 전초 1g에 감초와 대추를 넣고 물 700ml를 붓습니다. 그리고 다리넥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애기똥풀에 대한 항진균 및 살충에 관한 실험 내용입니다. 먼저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 활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작용으로 무좀과 습진, 파상풍 악성종기 환농균을 치료할 때 좋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무좀에 대한 효과가 좋지만 무좀은 처음에 가려우면서 계속해 전이가 되고 악화가 되면 미칠 정도로 가려우면서 심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깨끗이 빨아도 금방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애기똥풀에 함유된 유독 성분들은 강한 항균 및 살균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좀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무좀을 치료할 때는 애기똥풀 생풀을 물에 씻은 후에 물기가 빠지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유리용기에 넣고 소독 알코올을 부어줍니다. 만약 알코올이 없을 시에는 일반 소주를 넣고 쓰셔도 되고 2, 3주 후에 숙성이 되면 발가락이 가려울 때마다 면봉으로 골고루 찍어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개 며칠 내에 무좀 곰팡이균과 악취가 사라지게 되고 각종 가려움증과 피부질환에 쓰셔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 많이 걸린다는 대상포진 치료제에 쓰기도 하며 아토피와 습진 버짐에도 점점 소멸이 됩니다. 또한 전초를 말려서 뜨거운 물에 푼 다음 발에 담그면 몸 전체에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입욕제로 사용해도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무좀이나 아토피가 잘 듣지 않을 때는 할미꽃 생풀을 40에서 50g을 함께 배합해 쓰시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할미꽃은 무좀 환자 213명을 치료해서 모두 완치가 되어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치료일수는 2, 3일에 128명이 나았으며 4, 5일 14명, 6, 7일 31명이 전원 완치가 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사마귀를 치료할 때는 5, 8월 사이에 전초를 채취해서 꼭대기를 긁어내고 그 자리에 애기똥풀을 직지어 얻은 즙을 1일 2, 3회씩 바르면 곧잘 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특별한 조제 없이 내복하게 되면 큰 탈이 생기게 되니 아이들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애기똥풀은 꽃과 줄기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수시로 채취하여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질병에 따라서는 생풀을 쓰거나 말려서 내복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의가 많이 따릅니다. 보통 말린 건초는 1회에 1g씩 200cc의 물로 감초와 대추를 넣고 달여 복용하고 뱀이나 벌레의 물린 상처에는 생풀을 찧어 긴급 해독제로 바르기도 합니다. 애기똥풀은 독성작용이 강해서 용량을 초과시에 현기증과 구토, 메스꺼움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심장과 간독성이 함유되어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은 사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